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 헤디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의 모든 전자기기,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정말 빠르게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여러 가지 뭐 홈쇼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가끔 과대 광고로 징계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사기 전에 여러 가지 서치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좋은 제품들이 제품 개발 시기가 되게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제품을 보면 특허 출원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특정 제품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보면 상세 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쫙 나열되다가 특허 출원 중이라고도 뭔가 믿음직스러운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이 특허 출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심사를 하고, 그러면 이 특허청에서 이거를 심사를 하신 다음에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 등록 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확실히 알수 있는 건 특허가 완전히 등록이 되면 번호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여기서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요즘 뭐 빠르게 제품이 개발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손쉽게 볼수 있는 제품들이 특허 번호로 표기되어 있는 제품과 특허 출원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은 정말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라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특허 등록이라는 것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정말 이게 새롭고 특허가 될 만하니까 특허 번호를 발급해 준 건데, 특허 출원이라는 거는 누구나 손쉽게 내가 어떠한 거라도 있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했는데 이거 나 특허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한번 해본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내가 진짜 마음을 먹고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심사를 거쳤다면 특허 등록이 되겠지만, 특허 등록이라는 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언가 내가 제품을 빨리 팔고 싶을 때 이렇게 특허 출원이라는 걸로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예외적으로 특허 등록이 비슷한 게 동시에 진행됐을 때 특허 출원 시기로 법적,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거나 식품을 사실 때이 특허 출원이라는 말 때문에 믿음을 더욱 가지셨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등록 번호는 믿음이 가지만 특허 출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편법? 현혹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물건을 구매하실 때뭐 전자제품, 식품 뭐 여러 가지들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 상세 페이지에 정말 꼼꼼히 보시고 특허 출원이라는 말은 그냥 패스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